조개 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 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조개 합 수프 되어 있습니다. 원문 재료 조개살 한 옥, 우유 한 호판, 파 조금, 조개 끓인 물한 옥반, 소금 조금, 호초 조금.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를 물에 삶어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을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 놓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 넣고 끓여 가지고 체에 받쳐서 찌끼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한 후 정케 한후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맞도록 하고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정확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나니라. 번역문입니다. 재료 조개살 한 옥, 우유 한옥 반, 파 조금, 조개 끓인 물한옥 반, 소금 조금, 후추 조금.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, 부산 부전에서 생산되는 조개를 물에 삶아 익힌다.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을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 놓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 놓고 끓인다. 그런 후에 체에 받쳐서 찌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후에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이 잘 맞도록 한다. 그런 후에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. 조리법입니다. 1. 모시조개나 부전조개를 물에 삶아 익힌다. 2.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은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 넣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 넣고 끓인다. 3. 체에 받쳐서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을 잘 맞춘다. 4. 썰어 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. 조리기기는 체입니다.